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수비나 드롭 플레이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수인차도 많이 없고 그런 플레이가 더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수비나 이제 루상 나가서 조금 더 준비해주세요. 네. 봐도 네. 예, 김동주 우와 약간 저와 같은 우와. 느낌으로 직격을 했잖아요. 이거는 맞는 순간
일단 저희가 일단 이기게 되고 상위권 팀에 이제 순위에서 다툼을 하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이제 제가 나갔을 때도 다행히 연승을 이어갈 수 있어서 기뻤던 것 같습니다. 민재가 잘 보내줘서 일단 2, 3루에서 내야가 전진수비기도 하고 이제 더블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좀 마음 편하게 쳤던 것 같고 이제 빠른 카운트에 승부를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 찍으니까 한 게 없어가지고 오늘 일단 그래도 9회 3점 차로 좀 벌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7회 1점 차에 올라와서 주자도 잘 막은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 어제 이제 제가 막 더 TV에 보였던 모습이나 좀 그 외적으로도 좀 경솔한 행동을 좀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자신감 잃지 말라고 지금 불펜 중에서 가장 구위가 좋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일단 자신감 잃지 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게임 끝나고 이제 웃으려면 한 앞으로 두세 경기는 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좀 제 스스로가 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음 경기도 한번 잘 해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컨디션은 괜찮아요? 네, 컨디션 좋습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태현이가 쉬는 날이어서 오늘 잘 나갔는데 리드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처음이라는 건 의미 있는 거니까 첫 세이브한데 기분 좋고 다음에 뭐 태현이 쉬는 날 있으면 저도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할머니한테 말 해도 되는 거죠? 네. 8승인데 150살까지 저랑 오래오래 같이 야구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무슨 던지셨는데 못 가셨어요? 가족끼리 뭐 했다 들었는데 저는 당연히 오늘 시합 때 못 가. 근데 더 좋은 선물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던졌는데 그래도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던지면 더 잘 던지고 싶습니다. 일단 체력 회복도 좀 신경을 썼고 그리고 몸 쓰는 방법을 좀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좀 운동도 많이 하니까 네, 결과가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거 딱히 준비했다고 이제 컨디션 좋은 날에는 사사도 없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저도 네, 그렇게 사수가 없어서 수비 형들도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